안녕하세요. 네, 플라워 스튜디오 채화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플로리스트 김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이 와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름대로 약간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일기를 더 잘 해드릴까 또 갑자기 또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되게 많은 것들 플로리스트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채화의 브랜드, 채화의 이 플라워 스튜디오가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명은 네, 플라워 스튜디오 채화고요. 당신의 진심을 꽃으로 물들이다. 저희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진심을 전달을 하게 되는 매개체로서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심을 꽃으로 물들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정했고요. 채화의 의미와 비전과 방향, 비록 1인 기업이지만 작은 꽃집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채화의 의미가 있고 비전과 방향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의 의미, 그냥 채연의 꽃, 내 이름을 따서 채연의 꽃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지만 사실은 제가 꽃을 하면서 생화뿐만 아니라 생화를 가공한 드라이플라워나 프리저브드 또는 식물 파트 아니면 웨딩, 공간 장식 등 되게 다른 분야, 다른 곳에서 이 꽃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채롭다의 그 채와 델화자를 써서요. 다채롭게 되는 꽃, 꽃이 다채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화뿐만 아니라 뭐 테라리움, 뭐 공간 장식, 웨딩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면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든 플로리스트들, 꽃집 사장님들이 다 이제 비슷한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고객의 행복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가장 큽니다. 네,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상품을 가지고 선물을 하셨을 때 그 받으시는 분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요. 굉장히 뿌듯하고요. 나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네, 들었기 때문에 저의 이제 비전과 방향은 이런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 행복은 나의 행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슬로건이 당신의 진심을 꽃으로 물들이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채화라는 의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생화를 주로 다루고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들이 꽃다발이나 바구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가겠죠. 그 외에 수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가 일단 가장 제일 많이 찾으시는 상품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 강의인데요. 내부 강의로는 뭐 원데이 클래스, 7인 클래스, 뭐 플로리스트 비즈니스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외부 강의 뭐 일반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세 번째 공간 대여와 조경 파트입니다. 브라이덜 샤워, 프로포즈 공간 장식과 대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매장이요 한 25평 정도 돼요.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혼자 쓰기가.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교육 공간으로만 쓰지 말고 이런 예쁜 공간을 다른 분들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여를 하다 보니까 브라이덜 샤워나 프로포즈 이벤트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사진을 예쁘게 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꽃장식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이벤트에 맞게 오더에 맞게
공간을 꾸며드리고 또 이제 대여를 해드리는 그런 이제 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실내 조경 조화 작업, 요즘에 뭐 사무실 이런 지금도 뭐 트리가 있고 갈란드가 걸려져 있지만 사무실 같은 곳에는 이제 뭐 컴퓨터 책상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플랜테리아 조화로 식물용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화로 좀 사무실을 꾸며주세요, 이런 요청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작업도 해드리고, 그런 이제 공간 대여와 조경 작업이 있고요. 그 외의 활동은요, 제가 신사업 창업학교라는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 졸업을 하고 이제 동문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다시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현대 화인협회라는 곳에서 3두 4번 과정을 하고 있고, 한국 플로럴 아티스트 포럼의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업계에 이제 여러 분야에 지금 발을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그냥 저희 매장에서 제작했던 상품들과 이제 수업 사진들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아무래도 다들 뭐 아시겠죠? 꽃다발, 뭐 바구니, 뭐 센터피스 이런 것들을 주로 제작을 하고 만들고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지금의 체화를 좀 만들어준 이제 활동이 교육과 강의 부분이에요. 제가 업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신기하게도 작년부터 꽤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내부 교육으로는 뭐 이런 뭐 비즈니스, 원데이 코칭이 다 하고 있는데 외부 교육이 특히나 더 많이 들어왔어요. 백화점을 시작으로 해서 뭐 환경공단이라든지 뭐 LH,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런 공공기관에서 문의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영남대, 계명대, 대학교 쪽이랑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쪽에 있는 중학교 또는 유치원 쪽에서 많이 연락을 받고 있고요. 이때 이제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올해도 또 다시 여기 분들이 나의 이제 거래처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냥 보시면요. 첫 번째 사진은 대구가 아니라 그 경북의 외관중학교에서 플로리스트 진로 체험을 했던 사진인데요. 그냥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사진을 담아봤고요. 두 번째는 피크 스튜디오에서 여름학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활용 포지 수업을 했던 사진이고, 세 번째는 저희 매장 내부에서 커플 두 분이 오셔서 커플 클래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거를 끝나고 나서 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로맨틱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강의를 지금 조금은 더 중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네, 공간 대여와 조경 부분입니다. 네, 저희 예장 내부에서 했던 작업물이에요. 첫 번째 사진은, 그죠, 브라이덜 샤워. 이런 풍선이랑 이런 것들은 고객님들이 직접 준비를 해서 고객님들이 다 달아주셨는데, 저는 사실 꽃장식만 했습니다. 네, 꽃장식만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죠? 프로포즈 이벤트. 그래서 신랑분이 먼저 이제 컨택을 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빔 프로젝터 설치도 해드리고 또 앞에 꽃장식과 조명과 음악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더 좋습니다. 추천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포즈와 뭐 브라이덜 샤워의 드립팀을 맡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업을 했었던 거고,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파티를 할 때,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을 때 이제 뭐 센터피스랑 이제 테이블, 식기들을 놓고 이제 파티를 좀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두류동의 그 광장코아 아시죠 여러분? 광장코아 안에 있는 한 맥주집이었는데요. 맥주집인데 내부가 너무 칙칙하다, 어둡다라고 하셔서 이거를 좀 조화로 뭔가 화사하게 밝게 밝혀줄 수 있을까요? 해서 약간 조명, 노란 조명과 어울리는 톤으로 해서 조화 시공을 해드렸던 사례예요. 그래서 사진은 더 있는데 일단 하나만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화는요, 2019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는 정부지원 사업에 이제 시작을 해서 창업을 했고요. 그때는 채화플라워로 활동을 했었고 체험 점포 안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제 운영을 했던 그 기간이 있고요. 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플라워 스튜디오 채화 지금의 그 채화를 오픈을 했는데 네, 여러분 여기 써있는 거 보이시죠? 위드 코비드19. 저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찍으러 갈 때쯤에 뉴스에서 막 뭔가 이게 독감이냐, 감기냐, 뭐 마스크를 써라 마라,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와중에 제 계약서를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는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는 여기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점포를 얻어서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월쯤에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했는데 네, 그때만 생각하면 사실은 좀 약간 짠해요, 제가. 짠한데 어떻게 또 버텼어요, 제가. 무슨 빵으로 제가 버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부에서 뭐 판매도 했었고 교육도 했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요 2020년 한 11월 12월쯤에 문의가 와요. 혹시 우리 거기 뭐 기업에서 무슨 수업이 있는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거기 하나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약간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20년 한 겨울부터 해서 2021년은 정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계속 강의가 들어왔고 수업을 나가고 준비하고 저는 2021년도 사실 코로나 그 자가격리하고 그 했던 그 시기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저 스스로는 바빴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은 막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강의 준비하고 수업 준비하고 하는 거에 되게 때문에 되게 바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키트를 제가 또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저희 매장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의 어떤 선생님이 저희 반이랑 옆반이랑 한 70명 정도 되는데 꽃바구니 키트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납품을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럼요 70개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배송을 해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2022년 올해 두 번 정도를 반 한두 개가 아니고요 3학년 전체를 모두 이제 키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몇백 개를 키트 제작하고 또 강의하고 이런 걸로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되게 많이 바빴었다. 2022년 똑같이 그 사업들이 이제 같이 똑같이 하면서 바빴는데 플러스 비즈니스 클래스 창업반이죠. 그래서 창업반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창업반 문의는요 2021년부터 들어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실 업력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나한테 창업반 문의를 하는 걸까? 저는 창업반 모집해요 라고 이런 거 올린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의가 들어와요. 왜 문의가 들어오지? 저는요 죄송합니다. 다 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기보다는요 조금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쓴소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2021년 코로나 너무 힘들죠. 지금 이 시기 때 꼭 하셔야 해요. 하지 마세요. 지금 꼭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해서 좀 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그 업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내가 왜 창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본인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꽃이 좋아서 너무 예뻐서 그냥 막연히 예쁘니까 저 선생님의 꽃이 너무 예뻐서 배우고 싶어서 그냥 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저는 너무 좀 신나네요. 왜냐면 창업이잖아요. 어쨌든 나는 이거를 배워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작정 저는 꽃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예뻐서 뭐 이런 이유를 막연한 이유를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창업을 하지 마셔라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하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돌려보냈는데요. 2022년에 제가 창업반을 모집을 한 이유는요. 모집이라기보다는 또 왔어요. 와서 또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첫 번째 오셨던 분이 22살이었어요. 경찰 행정학과래요. 근데 휴학을 하셨어요. 사실 취업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있는데 꽃이 지금 너무 좋았고 부모님께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신대요. 돈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래?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 해주신다는데 뭐 그러면은 사실 굳이 내가 막연하지 않아도 내가 좀 거리가 없어도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수준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너는 배워도 된다. 배웠는데요. 결국에는 중간에 포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좀 어리기도 했었고 사실 22살이잖아요.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고 이 꽃꽂이가요. 저 기술이에요. 그죠? 내가 그냥 잘라서 뽑고 이거를 잘해야 이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분은 그거를 찾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기도 짧았고 내가 이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지금 이거를 창업하기에는 너무 좀 어린 것 같고 아직 꽃이 너무 어려워요. 꽃은 너무 좋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하지 않겠어요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과정을 밟고 계세요. 그분은요 이미 화훼학과를 전공을 하신 분이고요. 화훼장식 기능사도 따셨어요. 그리고 꽃집에서 일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좋으신 분이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더 업력이 길고 경력이 많으신 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제가 창업에 대해 남긴 글이 있어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좀 보시면은 제가 창업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너무 이때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오셔서 답답한 마음으로 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좀 따뜻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그래도 제대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선생님한테 왔고요. 거기에 플러스 본인은 이미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27살인데요. 저는 선생님한테 창업반을 배우고 나서 똑같이 지금 어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던지 아니면 내가 1년, 2년 정도 조금 더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오픈을 하고 싶다. 오픈을 하는 위치도 정해놨어요, 그분이. 내가 어떻게, 오늘도 사실 수업이 있었거든요. 지혜씨는 어떤 꽃집을 하고 싶어요? 머리에 그려지는 그런 꽃집의 이미지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와요. 제가 그리고 있는 꽃집은요. 사람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좀 시내, 이런 동성로 같은 시내 쪽에서 이런 꽃다발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제 바로 집어갈 수 있게 판매를 저는 하고 싶어요. 수업 말고 저는 판매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꽃집의 그런 이미지를 잘 그려놨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조금 더 트레이닝을 시켜서 꽃집 사장님으로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꽃다발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실망했거든요. 실망이 아니라 불합격 테스트. 네, 불합격. 그래서 오늘 좀 한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창업 못한다. 더 연습해야 되고, 지금 이제 본인 생각으로는 1, 2년 뒤에 창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 눈에,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창업했을 때가 이제 그려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고객들의 눈에서 이게 도대체 얼마로 보여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수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라서 걱정은 안 해요. 연습이 그냥 부족할 뿐이지 못하지는 않거든요. 기본기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다음 주부터 저랑 이제 같이 출간을 가기로 했어요. 이제 보조 강사로 이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사실 저희 채화의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부터는 저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업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야, 제가 그, 뭐죠? 이 주제를 직업 만족도 100%, 취미가 천직이 되어버린 플로리스트라고 잡았어요. 그냥 진로 토크라고 먼저 연락을 받았고, 어떤 이제 주제를, 타이틀을 정해주셔야 돼요 라고 해서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해드려면 가장 좋을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 단어들을 그냥 나열하다 보니까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도는 100%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창업 전에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나를 찾는 여정, 카페 운영, 취미 발견,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좀 약간의 방황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사실 뭐를 하고 싶은지 대학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공이랑 다른 거를 선택하기도 하고. 저의 전공은요, 러시아어 전공을 했어요. 외국어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생각을 더듬어 보면 은행원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은행이 들어가야겠다. 은행원이 되어야지. 왜 그래야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남들이 다 하니까 그 길을 나는 가고 싶다. 좀 안정적이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은행원이.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은행 준비를 했어요. 은행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대학은 졸업은 했으니까 부모님의 이제 지원은 다 끊긴 상태였고, 일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마침 우리 학과 사무실에 일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학과 조교로 일을 하면서 은행 준비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학교 내부에 그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졸업하신 선배 은행원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뭐 공부도 하는 그런 스터디를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선배님이 태연아, 너 카페 운영 한번 해볼래?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카페요? 저는 카페 잘 몰라요. 커피도 잘 모르고 해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카페에서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했더니, 이미 카페가 준비가 되어 있고 너만 들어오면 된다. 레시피가 다 있고 너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잘 구슬렸어요. 이런 경험 어디서 해보니? 약간 그렇죠. 약간 이제 너가 사장처럼 운영해, 이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였거든요. 너가 그냥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차피 은행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거에 관여를 잘 못한다. 그냥 운영만 해줘. 해서
너가 창업했다고 하고 운영을 해줘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때가 엄마가 그 조교 학과 사무실에서 한 2년 차 일을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은행 준비 사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때 마치. 그러다가 카페 운영을 해볼래? 라고 하길래 그래 혹시 이런 경험 또 어디서 해봐. 내가 뭐 운영을 했는데 진짜 잘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마음의 소리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 은행 그건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배님이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혼자서 운영을 했어야 했어요. 1인 매장이었고요. 한 10평 정도 되는 카페, 개인 카페였어요. 오픈부터 마감까지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을 혼자서 한 1년 365일 명절 한 하루 이틀 빼고는 다 풀로 했습니다. 그때는 20대 중반 너무나 젊었죠. 그렇죠? 체력도 짱짱했고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학과 사무실 일이랑 병행해서 했습니다. 제가 투잡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 일도 너무 갑자기 힘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사실 매출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만큼 뛰지를 못했어요. 뭔가 이유는 찾지는 못했는데 아직 뛰지 못했고 매출이 이러니까 의욕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취업 언제 해? 약간 이제 전형적인 그런 거죠? 안정적인 직장 언제 가질 거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속으로 또 그래 아빠가 이만큼 날 키워줬는데 내가 아빠의 기대에 부응해야 돼. 제가 막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딸이니까 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만둬야겠다 해서 카페를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합니다. 그 취업을 했던 곳이야 이런 센터였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이제 정부 산하 기관이었는데요. 내가 카페에서 하루 뭐 12시간, 14시간 일을 한 건 맞는데 거기는 더 심한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 2시, 3시까지 4개월을 제가 야근을 하면서 처음 들어갔는데 네, 4개월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번아웃이 온 거예요. 번아웃이 와서 이제 이 사업이 끝나고 다음 사업이 넘어갈 때 제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 이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만할게요. 사직서 내고 나왔어요. 나와서 바로 이제 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창업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 조교 학과 사무실에서 일을 했을 때부터 시작했던 게요. 바로 이제 꽃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생겼어요. 전기구두. 꽃 전기구두 여러분 아시나요? 2주에 한 번씩 꽃을 받았는데 나도 기분이 좋고 들어오는 사람도 그 꽃을 보고 기분이 좋고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꽃을 보고. 근데 나는 그 꽃도 좋은데요. 그 꽃 하나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그 감정을 느낀다는 게 소통하고 공유한다는 것도 꽤 큰 에너지로 오더라고요. 이 작은 꽃이 우리에게 이런 이제 행복감을 주는구나. 보는 것만 아니라 한번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수업을 이제 찾아본 거죠, 저도. 그때 당시에도 국비 지원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무료였어요. 지금은 자비 부담금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 무료였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돈이 없을 때잖아요. 국비 지원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꽃의 그 뭐라고 하죠?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졌고요. 선생님의 연령대가 너무 높았어요. 약간 내가 생각했던 그런 스타일의 꽃 취향이 아니었던 거죠. 그 과정을 어쨌든 마치고
문화센터로 갔어요. 아, 문화센터 가격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해요. 문화센터를 갔는데 선생님도 너무 젊으시고 꽃의 상태도 너무 좋고 색감도 화려하고 굉장히 트렌디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저한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그쵸. 거의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한 20명 그 정도 이제 수강생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보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하면서 듣고 막 사진을 찍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또 생각했죠. 이건가? 약간 그쵸. 나 여기에 진짜 소질 있나? 또 저 선생님이 나 소질 있다고 하는데 진짜 배워볼까? 약간 호기심 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꽃 수업이 있는 이제 뭐 문화센터라든지 뭐 어떤 이제 수업이 열린다고 하면은 계속 그거를 찾아다니고 그거는 뭐 카페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뭐 학과 사무실에 있든 항상 꽃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되게 일에 지치고 힘들 때 꽃 한번 보면 좀 약간 힐링되고 풀어지고 힐링되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직장 있잖아요. 야근 막 시켰던데 거기서도 사실 생각만 나면 나 이 꽃 수업 들으러 가고 싶다 막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 근처에 뭐 꽃 수업 하는 데 없을까? 계속 찾아보고 그런 생각만 또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직서를 내고 저는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내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선생님이 서울에 계셨으니까 사직서 바로 내고 서울로 가서 수업 듣고 또 대구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요. 사직서를 내고 이제 그 다음이죠.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나는 그쵸 더 이상 거리가 없어요. 나 이제 빨리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제가 전부 그 지원 사업을 하는 센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대략 이제 몇 개를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였고 2천만 원을 준대요. 내가 창업을 하는데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찾아서 서류를 넣고 면접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한 달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론 교육을 받는데요. 이론 교육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체험 점포를 줘요. 나라에서 그 매장을 줍니다, 여러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다 내 거예요. 월세를 낼 필요도 없고 전기도 필요 없고 수도세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24시간 돌려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런 매장을 나라에서 줍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쵸, 이미 2년 동안 풀타임 카페 했었고 야근도 많이 했었고 이미 체력은 자신 있었어요. 그때 센터가 구미에 있었거든요. 구미에서 대구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개월간 그렇게 있었는데요. 첫 달의 매출 얼마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첫 달, 첫 번째 달. 잘 모르시겠나요? 감이 안 오세요? 첫 달에 제 매출이요. 50만 원이었습니다. 와, 50만 원으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체험점포 자리가요. 범어동 달구발대로 한복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맨 앞자리를 썼어요. 그 이제 점포가 있는데 여러 사장님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앞쪽에 썼어요. 이 평수에 이 공간이면 월세가 한 200 정도 되는데 나 50만 원 벌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맞다 싶은 거예요. 이거 내가 계속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두 번째 달 얼마를 벌었을까요? 제가 매출이 얼마였을까요? 200만 원? 감사합니다. 150만 원 정도 됐었어요. 200만 원은 좀 올리치고 그래도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꽤 많이 오른 거잖아요. 50만 원, 15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한 25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나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당연히 여기는 뭐 대로변이고 한데, 저는 경력 하나도 없었고, 처음부터 시작한 초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성구 번호동 땅이 꽃집이 얼마나 많아요? 번호동 꽃집 치면요, 점이 가득해요. 그 꽃집을 뚫고 손님들이 나한테 왔다는 거잖아요. 아, 어쩌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저는 매출 이제 상승 곡선 그래프 만들어서 이 학교 졸업을 해야 돼요. 발표 심사를 한 다음에 졸업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PPT 자료 띄워서, 아, 저는요,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매출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 곡선을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 매장을 오픈을 한다면, 이거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손님들 피드백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좋았고, 뭔가 이제 더 재구매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 2천만 원 받을 수 있을, 2천만 원 주시면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어필을 한 거죠.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차등 지급이거든요. 내가 조금만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못하면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안 받는 이랑 못하잖아요. 2,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난또 돈이 없으니까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발표를 마치고 2천만 원을 받아서 지금의 이제 채화를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데 뭔가 돈이 모자라거나 할때 이런 지원 사업을 좀 노려보시면은 충분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저희 블로그 글에도 써놓은 내용인데요. 꽃집 창업전 생각해야 될세 가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형의 꽃집입니까? 아까 그 상담 보시는 분들 되게 막연하다고 했어요. 그쵸? 상상을 하시고 그려보셔야 돼요. 내가 판매를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그 수업 매장 내에서 교육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강사처럼 강의를 다니면서 내가 강사 프리랜서처럼 활동하고 싶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웨딩이나 공간 장식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 것인가? 먼저 유형을 나눠 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막이 꽃이 예쁘다고 해서 선생님 꽃이 예쁘다고 해서 막 가서 저 창업반 들을게요가 아니고요. 내가 판매를 하고 싶으면 판매를 잘하는 선생님 찾아가셔야 되고요. 수업이나 뭐 출강 이런 거를 하고 싶으시면 강의를 많이 하신 분께 가셔야 돼요. 그래야 판로가 좀 보입니다, 여러분. 나는 판매만 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는데 내가 수업이나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쵸? 뭔가 팁이라도 얻고 하려면은 그 분야에 조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꽃집을 내가 할 건지 미리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는 판매랑 그냥 매장 내부에서 판매보다는 사실 교육에 조금 더 뜻을 두었어요. 그래서 매장도 25평의 큰 교육 공간을 만들어서 나는 좀 교육 위주의 꽃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좋게 기회가 돼서 판매도 하고 외부 교육도 하고 외부 교육도 하는 그런 이제 꽃집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두 번째, 다양한 분야의 공부.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여러 화해 전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광고학과거나 마케팅과 미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각 디자인,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꽃을 하면 더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서 배웠던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꽃에 그대로 녹여서 더 이제 응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할수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와 더불어서 꽃과 관련돼서도 내가 생화만 좋다고 해서 생화만 하지 마시고요. 생화 분야에도 다양하게 있다고 했어요. 뭐 이제
그 분야를 좀 나누기는 그런데요. 제가 동양꽃꽂이를 배웠습니다. 조금 오래 전부터 동양꽃꽂이를 배우면서 이제 화의장식 기능사를 땄어요. 그게 과연 이게 필요가 있을까 해서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창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배웠어요. 배우고 막 지금 사업 과정도 하고 있는데 그죠? 꽃집 운영하는 데 도움은 안 되지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매장에 갑자기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불교 신자인데요. 불교 단상, 그 불상 옆에 꽃을 꽂아야 된대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불교 신자 아니면 기독교인데, 어떻게 알려드리죠? 기독교인데, 불교에 꽃 한 번도 꽂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 불교 꽃꽂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차라리 찾아가셔서 배우시는 게 낫습니다. 원하시면은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아시는 신자 계셨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드릴게요 했는데 그분이 아니래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배울 수 있겠다고 선생님 보시면 그냥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예전에 배웠던 그 동양꽃꽂이의 한 부분과 화해장식 기능사의 한 부분이 합쳐서 좀 응용을 하면은 그 디자인이 나오겠구나 라고 딱 그 생각이 들면서 요거 가능할 것 같다, 내가 수업을 도와드리겠다 해서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 스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면서 우리 스님한테 맨날 잔소리를 들으셨대요. 꽃을 너무 못 꽂는다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배워가지고 가셨는데 너무 이제 만족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꼭 공부를 헛되이 한 건 아니었구나, 언젠가 이게 쓸 일이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에피소드로 남아 있었고요. 세 번째, 어느 업종이나 뭐 마찬가지예요. 체력과 멘탈 관리. 여러분들이 꽃이 그 되게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한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네. 굉장한 노동이 필요하고요. 여자들의 밤노동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 꽃집 업무가 막 예쁜 옷 차라라 옷 입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막 크록스 신고 추리닝 입고 작업복 입고 앞치마 메고 뭐 화분 들었다 옮기고 퍼다가 막 심고 그런 일 허다하고요. 그 다음에 꽃을 할 때도 내가 뭐 한 송이 두 송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단, 두 단 이렇게 사다 보면 한 열 몇 단씩 사요. 그러면은 막 이만한 포대를 내 양손에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들고 가면 끝이 아니라 다시 가져와서 다 풀어가지고 그쵸? 입정리, 가시정리, 또 물통 채워서 또 세척하고 관리하고 하다 보면 반나절이 훅 가요. 거기에서 오는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체력 관리를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멘탈 관리인데요. 이 꽃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초보 사장님들이 항상 한탄을 해요. 여기 우리 동네에서 저쪽 꽃집은 너무 잘 돼서 뭐 항상 계속 손님이 오고 인스타그램에 계속 피드가 막 올라오는데 자기는 어때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이제 초보 사장님 때문에 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본인의 멘탈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매출이 좋은 날도 있지만요. 그쵸? 0원인 날도 있어요. 0원이면 다행인데 마이너스, 내가 밥 먹고, 뭐, 그쵸? 왔다 갔다 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날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버텨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과 그거에 맞춰 멘탈 관리 같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해요.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 이
이미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불투명하잖아요. 내가 잘 될지 못 될지 어떻게 누가 알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응원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저희 가족과 친구들은 저를 전혀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응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요, 제 아까 아빠를 다시 이제 모셔오면 불안정한 그런 직업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안정된, 엄마도 안정된 직업, 뭐 차라리 그냥 공무원을 해라, 뭐 공무원 준비를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일단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몰라서 그냥 성적 맞춰서 대충 갔는데, 대학교 때도 사실 뭐 하고 싶은 건 사실 다 했어요.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나의 직업만큼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 부모님이, 그쵸, 반대가 너무 심해요. 창업에 창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몰래 창업을 했어요. 부모님이 제가 창업한 사실을 전혀 모르셨어요. 구미에서 계속 그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 줄 아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픈을 하고 한 3개월 뒤에 초대를 했어요. 엄마, 아빠, 나 꽃집해. 이제 벙찐 거죠. 근데 어떻게, 나 이미 계약서 썼고, 2년 계약했고, 이미 월세 나가고, 보증금 다 냈고, 난 이미 하고 있어. 왜냐면 더 이상 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신 의사 부모님이. 지금도 사실 걱정은 많이 하세요. 장사가 잘 되니, 뭐 많이, 언제 그만두니, 계약을 언제까지 하시는데,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저희 여동생만 이제, 나 준비할 거야. 그냥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동생은, 그래, 언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이제 했었고, 친구들, 와, 내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응원을 관할 줄 몰랐어요. 친구들도, 아, 그 센터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아니면 거기서 계속 경력 쌓으면 사실 어디, 여기 스카우트도 될 수 있는 그런 직군이었고, 더 이제 더 커리어적으로 탄탄하게 밟을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했었고, 너가 꽃집을 뭐 일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냐, 뭐 카페 운영을 해봤다 하지만 그거 뭐 믿고 아니었고, 사실은 이게 너무 불투명하니까 걱정이 돼서 한 말이겠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와, 내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보를 이제 계속 인스타그램 피드나 뭐 이런 거 뜨면 보니까 항상 이제 좋아요 누르면서 응원을 해줍니다. 네가 이렇게 잘 헤쳐나갈지 몰랐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나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때 네 말 듣지 않는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진짜 내 천직을 찾았어. 나 이제 이 직업 계속 이대로 죽을 때까지 계속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아예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가족들이 다 응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초반에는 솔직히 네, 저조차도 잘 될지 말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응원은 적었습니다. 다만 그냥 구남친, 그쵸, 구남친, 현 남편이에요. 구남친이 그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자영업자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를 잘 이해를 해줬고, 조언이나 충고 같은 것도 좀 해줄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누구 집에서 돈 대줄 테니까 해봐라고 하면은 하세요. 그냥 저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요. 집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냥 작게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ull the Trigger라는 이제 영어 관용어가 있는데요. 이거가 제가 20대 중후반 한창 이제 취업하고 창업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될
시기에 제 그 카톡 알림말로 설정을 해둔 이제 응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방아쇠를 당기다인데요. 이 숨은 뜻이 어려운 일이라도 가감히 시작할 때 방아쇠를 이제 당겨야 한다면 어떤 큰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뭔가를 이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0대 청년들이라면 그냥 자꾸 주저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젊을 때 창업해서 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시 일어설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너무 주저주저하다가 버리는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그때 그 야근 많이 했던 센터 돌아가지 않고 바로 창업을 했겠죠. 아빠 말 안 듣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냥 저는 그 저희 매장은 범어동의 그 경신고등학교 근처에 있어요. 수정구청역 근처에 있고 저희 뭐 전화번호랑 인스타그램 주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지만 그거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한 시간 정도 동안 저의 채화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아, 여러분들이 네, 너무 열심히 붙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시간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강사님 이제 질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은데 혹시 좀 눈에 들어오는 질문이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하나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요거 이제 좀 되게 정성 들여서 좀 쓴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네 직접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누구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아빠 책갈피를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요. 이런 경험, 기억을 돌이켜보니 꽃을 정말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제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감사함의 편지죠. 편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가져올래요. 네, 따뜻한 편지로 네, 저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요거는 좀 간단하니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을까요? 와, 궁금해요.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세요? 너무 많아서. 아, 진짜요? 하나를 꽂을 수가 없는, 꽂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럼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해야 된다. 어떤 꽃을 꼭 쓰실 것 같으세요? 그 꽃 중에 네,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꽃이 있어요. 네. 리시안셔스라고요. 되게 네, 대중적인 그런 꽃인데 그 꽃말 때문에 남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꽃이에요. 그래서 네, 만약에 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있다면 네, 그 꽃을 선물하지 않을까? 네. 꿀팁입니다. 네, 리시안셔스 네, 메모하세요. 네,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네, 네,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고객도 물어봐 주셨거든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손님 계세요. 그 저희 매장이 처음 이제 오픈했을 때 오셨던 분인데요. 여자분이셨고 의과대학을 이제 가고 싶어서 한 재수, 삼수 이렇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되게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기억이 나요. 자격을 구매를 하셨고 마테리카리아 자격을 구매하셨는데 표정이 굉장히 시크했거든요. 아, 내 꽃다발이 마음에 들지 않나? 라는 선물을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근데 약간 관찰력, 눈썰미가 좀 좋은 편이에요. 손님 한번 보면요, 웬만해서는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손님, 전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
걱정하시더라고요. 막 크림 이런 거 사다 주시고, 뭐 비타민, 뭐 과자 뭐 이런 것들 막 사다 주시니까 뭐 굉장히 감사하고 또 반갑고 그런 손님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이 단골이 생길 때 뿌듯함이 네. 있거든요. 창업을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네, 엄청 벅찬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비용 좀 물어봐 주셨습니다. 아, 원데이 클래스 네. 비용이요? 그 작품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 6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그 이제 작품들이 이제 그만 많이 하시는 거고, 조금 더 이제 꽃이, 고급 꽃을 쓰는 수업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뭐 10만원 이상, 그 이상 하겠죠. 그래서 보통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취미 클래스로 들어보고 싶은 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실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간단하니까 한번 창업 초기 비용은 아까 지원금으로 2천만 원 받은 게 있으셨고요. 네. 혹시 딱 그걸로만 시작을 하셨는지, 조금 더 네. 개인돈을 좀 투자를 하셨는지. 개인돈이 네. 당연히 추가가 되었고요. 일단 2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응하는 돈이 같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본인이 2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2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총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을 해서 모아온 돈 플러스 그다음에 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을 하면요, 나라에서 저리로 1% 2%대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대출을 받아서 조금 더 보태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창업사관학교는 사실 신사업도 있고 창업사관학교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부가세는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주 용역으로 예를 들면 간판을 달아야 된다. 간판 업체에 내가 200만 원을 지원을 주잖아요. 그 부가세가 20만 원이 나오죠. 그거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지원 사업만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몇 퍼센트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비로 70, 30%는 자부담, 이런 건 규정마다 다르니까 좀 알아보시고 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네, 요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창업은 재능도 있어야 되잖아요. 꽃꽂이를 하는 감각은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될까요?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각의 정도를 판단하는 거는 말로써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해주신 분이 어느 정도의 꽃을 꽂을 수 있는지 일단 제가 봐야지 이거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나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취미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한 4년, 3년 정도는 그냥 취미로만 꽃을 꽂고 이제 할 때쯤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정말 시작을 해서 한 7년 정도 꽃을 이제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까? 손님들이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디자인은 뭘까? 계속 연구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처럼 내가 이 재능이 있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고, 어느 순간 이 오르는 때 그때를 잘 좀
캐치를 해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캐치하는 부분을 잘 모르겠다면 이제 본인의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그걸 좀 봐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좀 이제 평가를 받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노력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또 이어서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이고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신청에는 기준이 있나요?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신청 기준은 모든 사업마다 있기는 있는데, 네, 혹시 조금 기억나는 유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기준은 일단 사업자가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 네,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면은 신청이 되지 않고요. 나이 제한이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들어와 보신 분들을 보면은 되게 연령층이 20대부터 한 40대, 50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연령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이 이제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식, 제가 했을 때는 요식업, 카페나 뭐 음식점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 업종은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사업자 등록 유무는 또 이것도 지원사마다 달라요. 네, 신사업 창업학교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초기 창업자 이런 것들은 1년부터 3년 이내에 초기 기업이면 또 지원이 가능하거나 다르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요, 사회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사회에 대한 지식, 일단은 꽃집을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이장식 기능사 있죠. 그거 필기책 정도면은 되지 않나 싶고요. 플러스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그 꽃이 있잖아요. 꽃도 괜찮고 뭐 식물도 괜찮고 어쨌든 내가 내 상품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들어가는 꽃이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폈을 때 어떤 모양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내가 손님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꽃꽂이 수업만 듣고는 창업하기 어렵나요? 네. 이 질문까지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꽃꽂이 수업만으로 듣고 창업은 어려운데요. 할 수는 있죠. 그냥 누구나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잖아요. 사업할 수 있고. 실제로 원데이 클래스 취미관람 듣고 사업장 오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요, 빨리 망해요. 기본기가 일단은 없고, 정말 이제 소자본으로 쉽게 다가가신 거죠. 창업에 관련된 그런 지식 없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는 조금 비추천드립니다. 그냥 꽃꽂이만 하시려면 취미로 내가 꽃 사서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질문이 좀 많은 관계로 사실 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는 클리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총 창업비용 얘기는 아까 해주셨으니까 네, 네 됐고, 그러면 꽃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생화다 보니까 네, 시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요, 재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조금 업장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약권을 위주로 사입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예약을 받고 나서 남은 곳들로 이제 판매를 유도해서 판매를 해서 다 없애버린다든지, 혹시나 내 남는 곳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관리를 내가 이 사입하는 거를 좀 똑똑하게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꽃시장 가면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예쁜 꽃들이 많아서 저도 한 번씩 충동 구매를 하거든요. 손이 막 가요. 가다 보면 막 이거 꽃 어떻게 하지? 어떻게 팔지? 이런 고민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내가 지른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이벤트를 해서 빨리 없애버린다든지 재고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본인이 찾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매출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혹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공개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니면 대략적으로라도. 네. 매출은 아직은 좀 부끄러워서 제가 알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벌었을 때랑 가장 적게 벌었을 때는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요, 한 2,000만 원? 하루에 2,0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가 있었고요. 가장 적을 때는 0원입니다. 0원인 날이 허다해요, 사실. 허다한데 그렇게 매출이 높은 날이 이제 한 번씩 터지기 때문에 꽃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0인 거는 뭐 보통 이게 웨딩 장식이나 이런 대형 작업인가요? 저 대형 작업이 분명 수반된 이제 그거긴 한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어버이날 때였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그 꽃집의 가장 큰 이벤트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어버이날 때는 계속 이제 받고 또 이제 그때는 같이 대량 납품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날은 이제 매출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그렇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바쁜 날이 생기잖아요. 혼자서 일하기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일단은 가족들을 호출을 해야죠. 그쵸. 저희 동생을 부르고 엄마를 불러서 이제 좀 이제 단순 작업 같은 것들은 이제 시키고 이제 나머지는 또 제가 해서 거의 가족이 많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맞아요. 사실은 전혀 고민되지 않아요. 같아요. 하루에 2,000 벌 수 있으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죠?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처음 지원금으로 매장을 오픈했을 때, 만일 세 달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50만 원 수익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되게 상승 곡선을 그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항상 좀 약간 이제 신조처럼 생각하는 문장이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요. 50만원씩 3개월 벌었다고 해서 남은 이제 우리 2년 보통 계약하잖아요. 그 2년 동안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내가 꽃 한 송이를 들고 뭐 옆집, 맛집, 상가마다 돌아다니면서 나의 가게를 홍보를 해야 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여러 가지 채널이 많아요. 올려서 뭐 돈을 써서라든지 어쨌든 내 업장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만 원이 적은 돈이기도 한데 뭐 많은 돈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아까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주눅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6개월 이상 가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달 정도는 사실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제가 2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여기 꽃집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50만 원? 일단은 반성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본인의 채찍질을 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지인들도 있잖아요. 그쵸? 홍보를 좀 해달라 요청을 하고 가게에도 뭐 명함 돌리고 뭐 꽃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좀 이렇게 알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3개월에 포기하실 분들은 창업하시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색이 눈에 띄네요. 네. 외부 강의 출강을 위한 시작 과정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좀 시작을 좀 하셨을까요? 네. 저는요, 창업 전에 아까도 선생님을 좀 잘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를 어쨌든
이 동양꽃꽂이로 이끌어 주신 약간 은사님 같은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미 이제 학교 쪽이나 이런 곳에 많이 출방을 다니셨고 저를 항상 보조 강사로 데려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보고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시작도 어떻게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다들 물어보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올렸던 그런 상품들이 그 담당자 눈에는 굉장히 상품성이 있었고, 아, 이 사람이랑 해봐도 좋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풍겼으니까 아마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네, 우리 그 대표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고 있거든요. 네.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나중에 보세요. 네, 그럼요. 아, 꽃 일은 몇 개월간 해야 창업에 무리가 없을까요?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다음에 시작하면 좋을까? 이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요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경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솔직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에도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꽃 업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그렇게 쉽게 뽑지 않아요. 심지어 파트타이머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바로 창업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경력이 필요하거나 좀 일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곳에는 좀 많이 자주 뜨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현실적인 보증금, 월세 기준을 또 물어봐 주셨는데 혹시 이거는 알고 계실까요? 상권이랑 현실적인 보증금, 월세 기준 이걸 공개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네. 상권마다 사실은 다르죠. 내가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뭐 동성로 이런 데 가면은 보증금이 뭐 몇천 단위로 될 수도 있고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월세도 마찬가지로 몇백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구성진대 가면 몇십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맞아요. 네, 유동인구나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얼마나 주변 인프라가 더 좋은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맞아요. 요거는 목표 시장 타겟팅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를 입지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관리는 보통 하루에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관리는 뭐 따로 하고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그 이제 피드의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꽃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뭐 하루 시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림 사항,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연이 있으니까 뭐 꼭 예약을 해주셔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내용을 쓰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조금 저의 이야기도 같이 풀어내고 하면은 또 이제 주위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저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또 보고 뭐 답장 주시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SNS는. 네.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거 일처럼 올리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단은 서울에서 수업 배우신 플로리스트 선생님이 궁금해요. 네. 어디서 얼마나 배우셨는지, 어떻게 알게 돼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그 서울에서 배웠던 선생님은요, 그렇게 막 유명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선생님의 그 꽂으시는 감성이 굉장히 좋았고, 이게 꽃이라는 게 사실 감성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차분한 거를 좋아하고 그거에 맞게 선생님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의 꽃이 너무 좋았고 그 선생님의 꽃 스타일 배우고 싶어서 네, 서울로 그냥 간 거죠. 지금은 선생님이 임신을 하시고 육아하시느라고 수업을 안 하세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이게 좀 발품을 팔아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도 일일 것 같다는데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좋고요. 네, 꽃 분야가 많은데 교육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판매보다는 꽃집이요. 여러분들, 한 최근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많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많이 생겼어요. 판매만을 썼을 때는요,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과연 이 쟁쟁한 꽃집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미 그들은 이제 기성세대인 거죠. 이미 자리를 잡고 몇 년간 단골도 만들면서 해왔던 분들인데 내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판매 말고 저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교육을 염두를 해두고 매장을 구했었던 거고, 대로변이나 이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약간 하나 더 골목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약간은 한적한 그런 곳을 수업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잡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꽃집보다 내 가게에 문의를 주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지,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차별화.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많은 꽃집 중에서 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저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뭐 알게 되셨나? 어떻게 주문을 주게 되셨나? 라고 물어보면 색감이 예쁘대요. 그래서 내 색감이 정말 예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취향 차이입니다. 내 색감을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 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주문 주시는 분 보면은 다 같이 색감이 예뻐서 네, 주문을 준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색감에 대한 그런 공부를 또 같이 해서 더 다양한 색감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채화 플라워의 꽃이 약간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인스타 감성 뿜뿜한 그런 꽃다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면 여자들이라면 기분이 좋아질 법한 이런 제 매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요즘에 공방이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2, 3년 동안. 그래서 공방 창업이 확 늘어나면서 꽃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창업은 사실 트렌드를 보는 눈이 조금 있어야 또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요거는 사전 질문이긴 한데요.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업으로 삼을 수는 없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 취미가 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좋아하는 일이 또 잘하는 일이어야 하니까. 네, 어떠세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취미가 과연 일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냥 될 대로 되라. 내가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Pull the trigger 기억나시죠? 결정을 할 때였고, 내가 이게 취미가 과연 이제 일이 될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했지만, 결국 어쨌든 저는 한번 해보기로 시작을 했고, 망해도 젊을 때 망해야 낫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일로 부담감은 뭐 크게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강사님 되게 그죠 온화하시고 뭔가 차분하시고 조곤조곤한데 되게 내면이 강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내면에 힘이 좀 있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네, 네. 근데 동의해요, 너무. 이게 창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뭐 망해도 해봐야 망하는 거라 가지고, 네, 용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뭐 교육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의가 많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이런 창업하기까지의 교육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걸 좀 질문하셨거든요. 네. 네. 일단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비지원으로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또는 뭐 취미로 한다면 뭐 문화센터 이런 데 가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뭐 그런데도 이제 취미반, 원데이 클래스 뭐 그런 수업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시거나 아쉽게도 지방에는 그런 플로리스트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뭐 선생님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고 정말 정식으로 배우고 싶다 하면 서울로 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창업하기 전에 교육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일을 했을 때요. 그때 한 20대 중반 후반까지 거의 욜로족처럼 살았어요. 내가 버는 걸 수입의 거의 3분의 1 이상은 꼭 수업에 다 들어갔거든요. 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하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들고요.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 수업을 저는 딱 꽂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들어봐요. 아, 이 선생님 너무 궁금하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창업 이전만이면 또 상관이 없는데 창업과에 네. 들어서면 매번 배우고 싶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현업에서 강의를 하지만 여전히 아직 배울 것들이 많이 있고 맞아요. 좀 틈만 나면 교육 찾아다니고 네. 이러는 것 같거든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아, 네 직업병 여러분 네. 그 손목이 좀 안 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저는 근데 조금 이 병이 빨리 찾아온 편이래요. 물어보니까 다들 좀 이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나타나는데 가위질을 저희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목 쪽 이 라인에 뭔가 이제 염증 이런 게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창 뭔가 갑자기 이제 뭐 많이 물량이 들어오는 날 정리를 해야 되는 날 그런 날은 손목이 꽤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붕대 같이 생긴 거 보호대 같은 거 차고 이제 일을 하고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약도 먹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직업병. 네. 그럼 직업 만족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유를 좀 하나만 꼽으신다면 어떤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플로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의 최고의 장점 이거다 있을까요? 최고의 장점은 일단 네. 꽃을 하루 종일 365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것과 동시에 저는 이것도 아마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저보다 좀 타인에게 약간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남이 좀 더 좋아하고 뭐 잘하고 기뻐하면은 되게 그거에 또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과 굉장히 조합이 잘 되지 않았나? 내 성향과 굉장히 잘 맞아서 이렇게 만족도가 100%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웃긴 게 맞아요. 아, 너무 힘든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강의 너무 재밌었어요. 이 한마디면 오늘 힘들었던 게 없어요. 꽃 예쁘다라는 말이나 단골 고백이 생기거나 이러면 또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질문을 좀 먼저 네, 답변 좀 드릴게요. 초기 창업 비용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지원금만으로 가능했냐? 아까 이거는 해주신 이야기인 것 같고 나이 제한을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아까는 없다고 하셨던 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거의 청년분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원 가능하실 거고 정확한 거는 그 공지가 뜰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했을 때는 2천만 원이 최대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더 올랐어요. 대신에 그때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저
작년부터인가 이제 1년에 한 번 모집을 하고 최대 3천만 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알아주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은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연말이라서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사업 정산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연말에는 올해 사업을 다 그냥 이제 정리하는 단계니까 언제 보셔야 되냐면 이제 연초 빠르게 뜨는 건 12월 만에 간혹 뜨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보통 1월, 2월, 3월까지가 피크고요. 4, 5월까지도 뜹니다. 네, 그 때를 노리시면은 정보들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플라워 스튜디오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 어떤 게 조금 힘들까요? 아까 직업병 얘기해주셨고 네, 그거 외에도 이 일을 할 때 이런 건 힘드니까 고려해라 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더 있을까요? 사실 힘들었던 일은 체력적인 부분 빼고는 저는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손님들만 만났나 싶기도 해요. 컴플레인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한 번씩 내가 구상했던 그 작업물이 안 나왔을 때 약간 그쵸? 약간 작업자들의 그냥 고충 정도인 것 같고 체력적으로 되게 이제 막 밤을 새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왜 체력 관리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그때 이제 잠깐 또 헬스장 다니면서 또 단련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체력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통 하루 일과가 업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꽃집이 운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오픈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아, 네 여러분 저희는 24시간 무인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한 11시 오픈해서 8시까지 오픈을 했는데 11시도 오픈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꽃을 사와서 꽃을 정리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내고 있는 시간이 11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 굉장히 긴 거죠. 거의 12시간 되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은 한 1, 2년 정도는 그렇게 했었어요. 일단은 내가 여기 사람들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단골 손님도 만들어야 되고 했었는데 이제 강의가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나가는 날이 많은 거예요. 나가는 날마다 전화가 와요. 꽃을 사러 왔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데 어디 계세요?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죄송한 것도 사실은 왔는데 못 사고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매장 25평 중에 한 8평, 10평 정도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판매 공간, 교육 공간 나눠져 있는데 이 판매 공간은 아예 다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무인 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있고요. 제가 뭐 다발이나 상품들을 넣어놓으면 손님들이 그냥 오셔서 보시고 바로 구매를 해가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강의도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예약권도 마찬가지로 예약을 해놓고 내가 그 기계 안에 넣어두면 손님이 와서 꺼내가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놨었고 그래서 덕분에 약간 강의가 없을 때 제가 조금 늦게 출근을 하거나 또 일찍 가거나 그렇게 좀 자유롭게 지금은 좀 하고 있어요. 굳이 구애받지 않고 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천직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정도면 네. 꽃집계의 아이디어 뱅크 네, 아, 굉장히 좀 놀라운 발상으로 네. 시간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신사업 차관학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네. 창업 아이템이 선발 요소에 가장 중요한가요? 현재 저도 거의 무자본인지라 창업 시에 활용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하셨는데 창업 아이템이 선발 요소에 가장 중요한가요? 이 질문 역시 답변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아이템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심사위원들 앞에 내 서류와 이제 나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야 하는데 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템 있어요 라고 어필을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식상한 아이디어 말고요. 조금 생각을 살짝 틀어서 뭐랑 뭐랑 합쳐서 콜라보를 한다든지 융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결국에는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날 만한 회사를 뽑는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기본서를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아직 이만큼이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일단은 네,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조화는 디자인부터 공간 설치까지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조화를 활용해서 공간 설치만 하시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네, 한번. 공간은 설치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그 공간이 일단 제가 받은 오더는 공간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합을 꾸미기만 하면 됐었고요. 만약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설치도 당연히 따로 이제 오더를 내서 해야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공간을 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진 않고요. 그 주어진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어떻게 꾸밀 건지 그거를 조화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드렸고요. 요거는 혹시 있을까요? 플로리스트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그리고 후회했던 순간. 네.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보람찼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네. 보람찼던 순간, 네. 분명히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요. 어떤 이제 아주머니셨어요. 제 친구가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보낼 꽃이 필요한데, 이제 장례식장 방상에 이제 양옆에, 그 사진 옆에 양옆에 이제 꽃 바구니를 두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좀 이제 화이트 톤으로 그냥 예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친구가 젊은 나이에 떠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0대 초반 정도의 이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가는 길을 예쁜 꽃으로 내가 우리 친구들이 놓아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선생님이 꽃이 너무 예뻐서 내가 주문을 한다. 바구니는 미리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게 장례식장이잖아요. 언제 이제 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날은 진짜, 약간 몽글몽글 했어요, 마음이. 마지막 가는 길에 내 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분의 가는 길을.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쁜 꽃으로 골라서, 그날은 시장도 왔다 갔다 두 번이나 했어요. 화이트 꽃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구해서 이제 제작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가족분, 삼주분이 이제 따님이 너무 예쁘다고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친구가 가는 길이, 친구의 가는 길이 정말 행복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이제 이 맛에 내가 이거를 하는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힘든 순간도 많지만, 그래서 창업을 하면 이렇게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막, 그치, 네. 일기처럼 네. 좀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네, 드는데, 그때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 긴데, 그죠? 홍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있을까요? 홍보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를 꾸준히 하는 것밖에는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써서 그 광고 업체들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한테 맡기는 거는 비추천하고요. 그냥 본인이 직접 다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SNS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외부 강의나 공간 장식 등의 일은 어떻게 받아오시는지, 문의가 들어온다면 어떤 경로로 알고 이분들이 연락이 오는지, 뭐 강의 같은 건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공간 장식이나 이런 것들 혹시 어떻게 좀 문의가 들어오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려놓은 그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시고 또는 블로그 글을 보시고 문의를 주세요. 비록 내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지 꾸준하게 내가 했던 작업물들을 올리셔야 뭐 들어옵니다. 문의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뭐 공간 장식 같이 규모가 큰 작업도 혼자 다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볼 질문도 있습니다. 네. 작은 작업은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다 가능하고요. 이제 너무 큰 작업이나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작업은 저도 같은 이제 꽃 동료 선생님을 같이 데리고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한 여기는 다섯 개 정도 남았는데요. 아이고, 자, 혹시 번아웃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이 일을 하시면서? 아, 번아웃이요? 네. 네, 느낄 때도 분명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나 약해서 네, 너무 약해서 제가 원래 지금보다 사실 체력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화분도 제대로 못 들 정도의 체력이었는데 이제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번아웃이 거의 없지만 네,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번아웃이 왔을 때 좀 어떻게 좀 해결을 대처를 하시는 편인지. 네. 뭐 방법이 있나요? 푹 쉬어야지요. 네. 잠도 많이 자고 좀 나를 다시 이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방법, 본인만의 방법이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누워서 드라마를 본다던가 좀 잠을 많이 잔다던가 맛있는 거를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거를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꽃과 다른 분야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할 때 오늘의 창작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실 것 같은가요? 창작의 고통을? 네, 네. 글쎄요. 제가 네. 원하는 작업물이 안 나왔을 때 뭐 제가요 되게 단순해요. 사람이 그래서 아 이거 해봤는데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바로 포기를 하고 다른 거를 찾거나 아니면 전 좀 시간을 좀 오래 둡니다. 그래서 이거에 계속 몰두하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를 내가 창작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면 잠깐 내려두고 다른 거를 좀 한 다음에 그 다른 거를 하는 동안 또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일을 또 하는 편이라서 아마 그런 뭔가 결합을 해야 되는 상품을 만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비슷한 거를 하고 계신 분을 찾아서 또 배운다던가 그렇게 또 발전을 해야 되겠죠. 네, 뭔가 리프레시 한다거나 주의를 한번 상기해 주는 것들이 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쪽에 있는 질문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하셨어. 편지 가져가시나요? 네. 아, 고의 보관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 네. 이거는 뭐 재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아까 좀 주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친구는 네.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을 아까 좀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응원 없이 조교, 카페 창업, 센터 업무, 플로리스트 다양한 시도 끝에 지금 이 자리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과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궁금합니다. 네. 네. 원동력과 가치관 당연히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 일을 할 수 있는 운동력은 손님입니다. 저한테 손님이 와야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동력은 항상 손님한테서 받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도 좀 항상 그 손님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좀 꾸준히 생각을 하고, CS 부분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컴플레인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 다음에 한 번 왔던 손님을 어떻게 또 다시 오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내 손님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에너지를 받고 저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연결해서 가치관도 고객의 행복 또는 그거를 이제 행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끈기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의 카톡 열린 말이요, 정이 곧 이제 선이 된다는 말인데, 이제 그 꾸준함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선이 만들어지고 또 면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함과 그 다음에 원동력은 손님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죠? 정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꾸준함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사전 질문은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안 드린 질문들을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 남은 두 개만 조금 먼저 해보겠습니다. 꽃집 위치를 선정하실 때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이것도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기준. 일단 저는 체험 점포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범어동이었는데요. 손님이 꽤 있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그리고 재구매하시는 손님도 꽤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단골이 된 거죠. 아, 내가 이 손님들을 버리고 다른 구나, 다른 동네로 갔을 때 과연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 내 점포를 찾고 하는 기간 동안에 문의가 왔어요. 아, 손님 혹시 여기로 오실 수 있으세요? 했을 때 모두 이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수성구에 계시거나 경산 쪽에 계셨던 분들이었는데, 아, 내가 여기서 더 멀리 가게 되면 이런 손님들을 좀 잃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범어동 근처, 만촌동 이런 쪽으로 찾았는데, 내가 원하던 건물이라고 위치가 딱 보였어요. 사실 거기가 꽃집이 정말 많은 곳이었는데, 너무 내가 그려놓은 그 꽃집과 이제 연결이 잘 되어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수업하기도 굉장히 좋고, 손님들도 대중교통 이제 편해서 너무 좋고, 주차도 되고. 그래서 저는 찾을 때 그런 점을 또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실 때 주차 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선정 질문인데요. 창업하실 때부터 현재까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 관리 비결이 있으실까요? 시간 분배? 아무래도 어쨌든 꽃시장을 가야 되는 일정이 오전에 있고, 강의를 가시고 가게를 운영하시고, 물론 무인 매장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루틴화되어 있는 일정들이 있다면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오전에 시장을 가서 장을 봐오죠. 봐오고 나오면 돌아오면 한 10시, 11시쯤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컨디셔닝과 입 정리를 시작을 하고, 물올림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점심을 살짝 먹고, 오후 시간 때는요, 예약권을 보통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는 내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때 오시는 분들 수업 해드리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블로그를 작성한다던가 인스타그램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후가 훌쩍 지나가요.
그리고 저녁 시간. 저녁, 저는 보통 이제 6시쯤에는 퇴근을 합니다. 이전에는 8시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무인매장이 생기고 나서 굳이 내가 내 저녁 시간을 포기를 하면서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6시쯤에는 이제 퇴근을 하고, 저도 어쨌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집안일도 좀 하고, 네, 뭐 밀린 세탁물이나 이런 거 설거지도 좀 하고 하는데, 수업이 이제 많은 연달아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뭐 밥 거르기일 수이기도 하고, 뭔가 납품이 있어야 있다라고 하면은 뭐 루틴이 없어지죠. 사실 그 일정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루틴보다는 뭐 내 수업에 맞춰서, 어떤 출강 일정에 맞춰서 그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질문은 다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두 개 정도 하면 저희가 딱 9시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만드실 때 이런 색감이 매력이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색감이나 이런 꽃의 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영감을 주로 좀 어디에서 얻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 외국 플로리스트 분들의 작품을 많이 봐요. 색감은 이거 좀 자랑인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배웠을 때부터 색감 초이스하는 능력이 좋으시다라고 제가 칭찬을 좀 들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서 나 진짜 여기 꽃 꽂는 거에도 소질이 있고 색감 초이스하는 거에도 아, 좀 괜찮은 재능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손님들이 계속 칭찬 또 해주시고 하니까 더 막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외국 작품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 거기에서 쓰는 것들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대표님은 본업으로 하시는 건데, 플로리스트를 시간 관계 없이 부업으로 조금 하고 싶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업은요, 할 수는 있다. 실제로도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본 업이 어떤 업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9-to-6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부업으로 하고 싶다? 그럼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아침 새벽에 꽃 가져와서 물 담가 놓고 출근해서 뭐 저녁에 판매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말에? 주말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이제 부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좀 시간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라면 차라리 모르겠죠. 작업실을 하나 얻어서 내가 뭐 꽃을 판매를 하거나 뭐 수업을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어요? 네, 네. 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시간 동안 정말 아낌없이 많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또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